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이 노래 제목 형세불명의 파랑 에피소드. 와, 굉장히 감사합니다. 이게 제목이 이제 좀 일반적이지 않고 길다 보니까 뭐 파라파라 댄스도 나오고 뭐 파랑새야 잘 지내니도 나오고 되게 여러모로 제목이 되게 다양하게 불리더라고요, 이 노래가. 그래서 상세불명의 파랑 에피소드였고요. 여기서 파랑은 이제 파도를 뜻하는 파랑입니다. 이 노래 이제 쓸 때는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, 그리고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합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잘 할 수 있으면서도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곡을 썼던 것 같고요. 융단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좀 트렌디하고 힙한 거에 좀 되게 꽂혀서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, 저는 트렌디한 사람도 아니고 힙한 사람도 아니어서 제가 하고 싶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제 색깔로 녹여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 노래가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발매된 곡이었고 처음으로 좀 유의미한 외부 반응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곡이 될 것 같습니다.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인데, 이제 오늘 같은 날 여기서 이런 분위기에서 앵콜을 유도하기도 힘들고, 서로 대면대면하게 앵콜 하지 말고 이번 곡을 앵콜이라고 치고요. 이제 마지막 곡이자 앵콜곡으로 Have a Good Time이라는 곡 들려드릴 거고요. 이제 다음 달에 공연이 한 번 더 있는데, 다음 달에 이제 온라인으로 공연을 할 거고 오늘보다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때는 이제 라이블리라는 채널 플랫폼에서 공연하게 될 것 같고, 5월 달에는 이제 또 새로운 싱글 준비하고 있어서 같이 병행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.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공연 자주 하면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융단이었고요. 곧 또 어디서든 또 뵐 수 있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정해줘.